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고민을 보내신 분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제가 영상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혼자 오랫동안 사시고 이제 좀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소개팅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만남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서로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만남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편안하게 사귀자고 하다가 저의 경제력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또 제가 거기에 답을 하면 상대분의 태도나 대화가 변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낍니다. 느낄 정도로 대화 내용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상대를 느낄 때마다 이분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답니다. 순수하게 저라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습관 등을 봐주고 때로는 저에게 불만도 제기하고 서로 느긋하게 알아가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저의 경제적인 것을 숨길 수도 없고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50대 초반이신데 다행히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뭐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있고 또 주식도 있고 또 연금도 여러 개가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68세까지 다닐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직장까지 있으시다고 해요. 이 조건만 봤을 때는 재혼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갖춘 남자이죠. 이분은 자기의 그런 자산이나 돈이나 능력을 보고 자기에게 태도가 싹 바뀌는 그렇게 바로 잘해주는 그런 여자들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순수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나를 좋아해줄 그런 여자를 찾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일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떤 여자든지 남자의 능력을 싫어할 여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남자의 능력, 그 남자의 자산, 그 남자의 돈도 그 사람의 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고, 또 재테크 관념도 있었고, 또 알뜰하게 모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자산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내가 그동안에 이뤄왔던 나의 자산과, 그 다음에 나의 능력과 나의 돈이 사실은 나의 일부분이지 나와 따로 떨어뜨려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당연히 호감을 느끼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여자들이 순수하게 나의 모습을 좋아하기를 바라지 내 돈을, 내 자산을 좋아하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능력껏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 타고 태어난 운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재력을 갖추셨다면 이거는 자기의 능력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여자들이 그 부분을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남자한테 그 능력이, 그 자산이 있다라는 건 그거는 그 남자에게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특히나 연애를 할때 있어서 그거는 큰 무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많은 걸 갖고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나도 역시 선택할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돈만 보고 그 남자를 좋아할 때, 단지 내 돈만 보고 나의 자산만 보고 그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자들도 나름 그 남자의 자산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거를 이룩한 그 남자에 대한 어떤 강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여자들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애교도 떨어야죠. 그리고 외모도 더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투정도 잘못 부립니다. 더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다 하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여자들을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나의 돈에 관심이 없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나의 경제적 수준과 자산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시면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돈이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택폭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만날 수는 있겠죠. 진실한 사랑,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여자들이 만약에 나의 돈을 보고 나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꾸미고 더 많이 나에게 맞춰주는 연애를 한다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좋은 레스토랑도 데려가고 좋은 선물도 하고, 그렇게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제가 봤을 때는 좀 페어한 연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돈은 쓰고 싶지 않고, 내 돈은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만 모습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내가 자산이, 경제적인 능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좋은 장점과 무기로 활용을 하셔서 더 많은 여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시고, 그 중에서 더 나와 잘 맞고 또 괜찮은 여자를 고를 수 있는 나의 최종의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더 마음이 끌리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들 역시도 외모가 별로인 여자를 만났을 때와 외모가 이쁜 여자를 만났을 때 태도가 바뀌는 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 여자들이 나쁘다, 뭐 야같다, 너무 계산적이다,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남자들은 번식의 욕구, 그리고 여자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남성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하느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망고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가 늘 연애의 기간을 강조하는 게 처음에는 남녀로서 외모에 끌리고 경제적인 그런 매력에 끌리지만, 결국 인간은 살다 보면,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긴 연애 기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잠깐은 그 사람의 돈을 보고 또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잘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지치게 돼 있고 자기의 본 모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본 모습이 나오기까지 2년 동안 충분히 연애를 하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자 거부하실 필요 없고요.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